확실히 DSLR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동물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가벼운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애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찍히기 때문에, 또한 요새 핸드폰도 워낙 좋아서 폰 사진도 크게 출력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은 장비를 들고 막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배경지는 알파문구 같은 이제 미술용품 파는 곳에 가시면 전지 사이즈로 크게 팔거든요. 그런 배경지 좋아하는 색깔로 아무 색이나 하나 사오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는 그냥 가볍게 그거를 고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벽에 붙일 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고, 촬영하게 될 때 저 혼자서 찍게 되면은 누군가 시선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 시선을 끌어줄 친구가 또 필요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완동물 예쁘게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담아놓을 예쁜 액자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저희 촬영을 도와줄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친구 어시원, 어시투입니다. 이제 전반적인 소개는 끝났고요. 우리 그럼 이제 집으로 가서 실제로 촬영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?